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마석에서 버스 기사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저는 KD 운송그룹 대원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필우라고 합니다. 운전하신 지몇 년이나 되셨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중간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다시 시작한 지 6년 됐습니다. 버스 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서,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 보니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이할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겠다, 버스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98년도에 운전면허를 따고 2003년도에 버스를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음악 그만두고 먹고 살려고. 버스 기사분들은 뭐 경력으로 월급을 받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 서울 시내 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경력 따라 이렇게 호봉이 구호봉까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주 갭이 너무 작은 차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호봉하고 9호봉도 휴일 근무 하나 하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서울 버스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런 개념은 사실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버스 기사분들 한달 월급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 서울 버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연맹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 같은 것도 연맹에서 다 일괄적으로 맺어서 이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서울 버스는 월급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봉이 5천 전후, 좀일좀 하면은 뭐한 5천 7,800까지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5천 전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스 기사분들은 서울 시내 버스를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예, 많이들 원하시죠. 그런데 바로 서울 시내 버스는 못 들어가나 봐요. 예. 힘들어요, 일단. 왜요? 경력자들이 일단은 넘쳐나고요. 기본적으로 이 서울 시내 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운 좋으면은 한 2년 반에서 3년, 길게는 한 4년, 5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마을 버스 과정을 보통 한 6개월 거치고, 그다음에 일반 경기도 버스나 뭐 일반 관광 버스나 이런 거를 2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여기에 서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시 사업조합,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해야지만 이력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 복잡해요.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면.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처우도 좀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처우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장학금 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복지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월급도 예전에는 버스 회사들이 막 월급 밀리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그런 거 없고 서울시 준공영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서 기사들 임금, 정비, 임금, 뭐 차량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받아서 주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만큼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을 맞아요. 거예요. 예. 택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하루에 근무는 몇 시간 정도 해요? 근무는 그냥 출퇴근 시간 다 빼고 회사 나와서 차 핸들 잡고 핸들 놓는 시간이 단체협약이 9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9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쉬는 날은 어떻게 돼요? 쉬는 날은 저희는 주 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을 운행 안 해요? 저희 버스 기사들이 가지는 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화, 어떤 사람은 화수, 어떤 사람은 토일.
그래서 아마 고참 순으로 뭐 이제 고참들은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쉬기를 원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아, 네. 이해가 되네요. 네네. 시내버스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오르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 진상 손님도 좀 있지 싶은데요. 그런 건 없어요? 많죠. 많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제가 웬만하면 진상 손님들도 잘 태우고 그러는데 카드를 찍으세요 그랬더니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드셨으니까 뭐 카드 찍으세요 그러는 반말하더니 또 욕을 해요. 한 다섯 여섯 번을 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적이 없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냥 차 세워놨더니 이제 손님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와가지고 또 하차 시켜서 이제 보내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 술 먹고 그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그 버스 그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그 진상 손님들 특히 이제 술 드신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런 진상 손님들이 많은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없는 거예요. 어디나 무슨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그런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우는 승객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라고 봐야죠 사실. 버스 운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네. 그, 뭐, 연습을 해본다든가, 또는 어디 배울 곳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그런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그런 데가 이렇게 버스 연수 이렇게 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네네. 저는 그 연수를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잘 모르겠는데, 보통 연수를 안 받고 그냥 뭐 화물차를 좀 한다거나 마을버스 이렇게 취직하면 마을버스는 거의 다 취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씩.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치 큰 버스를 이렇게 운전할 때 그 뭐 기준점을 뭐 차량 어디에 두고 운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감각적으로 운전하시는 건가요? 감각적이죠. 그 긴 버스 거울로 저기 뒤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저희처럼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후진하잖아요. 뒤가 한 4~5m 남았는데도 닿는 것 같아. 닿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감각적으로 해서 일반 승용차랑은 다르게 차선 변경할 때도 서서히 하고 안전하게 이게 사람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눈 감고 밥 떠 입 들어가듯이 그냥 그런 감각을 계속 오랫동안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기사님은 그런 감각이 한 얼마 정도 하니까 생기던가요? 저는 적응력이 빨라서 금방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면허를 따자마자 그 일종 보통 면허를 따자마자 11톤 차를 운전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운전해본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11톤 화물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냥 운전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경력자들도 운전에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보면 개인택시라든지 개인용달 조그만한 차들은 운전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내는데 버스 같은 큰 차들은 그 아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하시고 버스 운전으로 제2의 직업을 갖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형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했다라는 거는 그 집단 안에서 머물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경력이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버스를 하려면 한 3년 정도 운이 좋아서 뭐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마을버스 6개월, 다른 거 뭐 한 다른 일반 시내버스 2년, 그 다음에 운 좋아서 여기 들어오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때는 또 버스에서 정렬을 해야 되거나 촉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정년퇴직하고, 이거 지금 공무원이 정년퇴직이 55세인가요? 60세요. 60세요? 네. 안 돼요. 버스 기사분들도 정년이 있어요? 예, 저희는 63세, 만 63세. 아, 그러면 안 되겠네, 그죠? 네. 그럼 뭐 정년퇴직하고 버스 운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겠네요. 예, 그냥 물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저희는 1년, 문제가 없으면은 1년 1년 해가지고 63세, 한 67, 8세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해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정년퇴직하고 그걸 한다? 그것도 제일 들어오면 제일 안 좋은 차. 그 다음에 내 생활도 이렇게 별로 없고 그런 직업을 택하시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버스 운전을 하면서 좀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 후회한 적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적성에도 되게 잘 맞고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이 연봉을 받을 때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 40대에서 50대 한 초중반은 버스 운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작하셔도 되게 괜찮은데 정년퇴직하고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버스 기사분들의 주로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인가요? 전에는 높은 연령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젊은 연령대도 되게 많아요. 그럼 뭐 20, 30대도 있다는 얘기네요? 20대는 극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주로 40대가 많고 30대도 제법 있고 그다음에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죠. 거의 4, 50대가. 버스 운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첫 차가 지금 새벽 4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근하면 2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한 10시 정도에 자는데 일어난 걸 2시 반에 일어나려면 고통스럽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오래 하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일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 같은 건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런 거 빼고. 버스 운전의 장점과 단점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장점. 어떠한 연령대에 들어와도 초봉이 세다. 네. 초봉이 5,000. 예. 상당히 세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시간이 되게 좋아요. 그 낮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장점인데, 또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시간에 만날 사람이 없어. 다 일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은 버스 기사들끼리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여러 종류의 그 다른 구성원들을 이렇게 잘 못 만난다는 거. 그런 거.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이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 그리고 다른 단점 같은 건 굳이 뽑자면 겨울에 뭐 출근해서 새벽에 추운 거? 뭐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 나름 또 실내잖아요. 일하는 공간이 실내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여름에 에어컨 틀으면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점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일부러 제 성격상 그 단점을 안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을 거의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고
성격 자체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에요. 기사님께서 지금까지 운전하시면서 뭐 간직하고 있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 이제 저도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네. 자꾸 이 타성해졌더라고요. 네. 아니 그냥 뭐 나와서 뭐 사고 안 내고 네. 일만 하면 되지 막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가더라고. 근데 그 예전부터 그 가졌던 생각이 저는 어쨌든 이 손님을 모시는 직업이고 저는 이걸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친절하게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뭐 어디 뭐 다른 데를 가봐도 되게 친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면서 좌우명은 이거예요. 그냥 친절하진 못해도 불친절하진 말자. 예.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좀 물어보면 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대답 열심히 잘 해주고 뭐 교통 약자들 타면 뭐 배려해주고 뭐 그런 거 친절하진 못해도 불친절하진 말자. 이런 생각 가지고 여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그 마석에서 운전기사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자기 직업에 자부심도 있고, 또 항상 좀, 또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생각하는 마인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 추우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호화제였습니다.